창원 씨는 브랜드 콜택시를 운영하는데 해마다 10억 원 넘게 지원합니다. 하지만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아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 씨가 8년 전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 콜택시 창원콜입니다. 창원 씨는 단말기 통신비와 카드 수수료 명목으로 5개 브랜드 택시에 해마다 16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 콜택시 업체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입니다. 통택 서비스를 제공한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희 창원시도 이제 이런 이제 브랜드 콜을 운영하게 됐거든요. 하지만 지난 1년간 창원 브랜드 택시가 받은 콜 접수 건수는 15,000여 건. 1년 전 18,000여 건보다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민간 콜택시와 비교해 서비스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택시 위치와 기사 얼굴, 차량 번호까지 한꺼번에 알 수 있는 스마트폰 앱에 비해서도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상담원하고 또 연결하려면 좀더 걸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위치 바로 추적돼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바로 연결되니까. 여기에다 택시 기사도 매달 7만 원 이상의 단말기 수수료를 내다보니 불만입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해지도 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른 콜에 비해서 콜이 많이 안 나오고요. 좀 기계도 너무 옛날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콜 배차 부분도 너무 많이 성률이 안 나오니까 불만이 많고. 매년 10수억 원의 예산을 쓰면서도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브랜드 콜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민아입니다.